필기 하는 거 게을리 하지 마라. 내가 어제 그 대치 수업 하면서 아침에 조깅 하면서 내가 들었던 그 우연히 들었어요. 진짜 우연히 들었던 그 서울대 1,500명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A 플러스만 받았던 학생들, 그러니까 최고 1등만 학생들 대상으로 인터뷰했다 그랬죠. 네. 어제 내가 우연히 듣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는 그 이야기를 벌써 한 10년 전부터 하버드 법대생들, 그러니까 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인간들, 문과에서 법대생들 또는 뭐 스탠퍼드도 그때 들어갔어요. 그 이과 쪽은 만 실험을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비결이 뭐냐고, 네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데 비결이 뭐냐고 하니까 거의 90% 이상이 교수가 하는 말을 농담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필기한다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잠깐만 이렇게 필기한대요. 그게 내가 한 십몇 년 전에 읽었던 그 원서였어요. 근데 서울대 김인숙 교수란 분이 그런 서울대 1,5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뛰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걸었어요. 뭐라고 하나 했더니 똑같은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말은 아예 하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납작이다. 그러니까 납작이. 뭐가 납작이야? 책상에 납작 엎드린다. 왜 납작 엎드리냐? 필기하려고. 교수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정답. 이거 내가 옛날 여적에 이거 실험 결과를 읽었던 건데. 그러고 나서 휴대폰을 켜봤어요. 아니 그냥 블루투스로 듣고 가다가. 근데 옛날에 읽었던 그 실험 결과가 그대로 똑같은 실험인데 다시 해봤을 거예요. 그걸 읽은 사람이 있겠나 싶어서 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만약에 쳐다만 보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손을 움직이지 않거나 필기를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니다. 진짜다. 아니 주변에서 공부 잘한다고? 그럼 너가 동네에서 잘하겠지. 네 반에서 잘하겠지. 네가 전국구에서 진짜 잘하나? 진짜 전국구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나? 전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나? 그 실험하는 애들은 다 그런 애들이잖아. 근데 그런 애들과 너는 왜 그리 다르니? 말해도 또 안 들어가니 귀 속에? 바꿔봐라. 이게 내가 사랑하는 제자한테 이야기하는 마지막 충고다. 제자가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놔뒀다가 뿌려 먹어야지. 종새끼로. 알았니? 계속 운동시켜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지 입에 풀칠하려고 내 말 들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네 주변에 네 친구들 말을 들어야지. 그리고 네 새끼도 말을 들어야 돼. 그 새끼 새끼의 말을 들어야 되고 네 마누라도 그 새끼 마누라 말을 들어야 된다고. 내 말 맞나 안 맞나 봐봐라. 제우스 저주 유명하지? 인터넷 한번 찾아봐봐. 말한 대로 돼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부들부들 떨고 있다 그러지. 그러고 한 5년 뒤에 찾아오고 선생님 저주 풀어주세요. 난 니한테 저주한 적이 없거든.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니가 그대로 걸어간 거야. 그대로. 지금 말한 거 딱 하고 내뿐만이 아니라 이 영어는 진짜 경험. 이거 뭐 안 적어놓으면 안 되거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지켜라. 쳐다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니께 안 된다. 생각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심리학자가 한 말이다. 알겠니? 네. 행동경제학자도 똑같이 한 말이다. 수만 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다음에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반드시. 그래서 내가 이번 뭐라 하나? 손가락 움직이기 싫니? 잘라줄게. 무거운 거 왜 들고 다니는데. 자 간다. 네. 정신도 못 차리고 있어. 아직도. 우울해지니? 니하고 다르면 우울해지니? 그럼 니는 나와 다른 거잖아. 나는 성공만 했잖아 지금까지. 너는 나와 다르지. 그럼 너는 성공 못하겠네. 성공만 한 사람들은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던데 보니까.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상관없이 똑같은 특징을 똑같이 말하던데. 똑같이 행동하고. 근데 실패자들은 똑같이 반대로 하던데. 이상하지. A라는 새끼가 야 우리 팬들 좀 털자 그러면 나한테 말하면 죽여버리겠지. 근데 이제 똑같은 새끼면 그래 털자 이러겠지. 참 신기하지. 왜 그렇게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지. 내 말하는 게 똑같 네가 평상시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으면 지금 너무 행복하겠지. 그러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따라가고 싶겠지. 근데 다르면 불편해지겠지. 불편하면 바꿔라. 알겠니? 네. 마지막이다 이게. 자 19번. 오늘 행복한 날인데.
예쁜 애들 만나가지고